씨앗을 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물은 종자들이 그 크기가 다양한데요. 상추 씨앗부터 작은 것서부터 무씨앗 이런 식으로 크게 크기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씨앗의 종자의 크기의 3배 정도 두께로 흙을 덮게 되는데 대부분의 식물의 종자들은 빛이 있어야만 발화하는 호광성입니다. 그래서 그 흙 두께를 일정하게 균일하게 덮어주어야지만은 발화가 잘 되는데 너무 깊거나 또 너무 얕으면 그 발화율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씨앗을 뿌리는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점뿌린 방법, 줄뿌린 방법, 흩어뿌린 방법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텃밭에 나가서 씨앗을 뿌려볼까요? 씨앗을 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선 먼저 점뿌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점뿌리는 방법은 모종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작물들을 씨앗을 심어서 키우는 방법인데요. 우선 말 그대로 토양에 점식으로 호미로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 구멍을 내어준 곳에 저는 이제 무씨앗을 심어볼 것인데요. 보통 한 구멍에 구덩이에 세 알 정도씩 씨앗을 심으면 됩니다. 씨앗을 심는데 중요한 사실은 씨앗을 심는 깊이는 그 씨앗 종자의 3배 정도 두께로 심어주게 됩니다. 다음에는 줄뿌린 방법입니다. 줄뿌린 방법은 보통 상추와 같은 엽채류들 우리가 솎아서 먹을 수 있는 종자들을 파종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말 그대로 줄을 만들어서 너무 깊지 않게 그리고 그 간격을 20cm 정도 띄어서 줄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상추 씨앗을 점뿌림 방법에서는 씨앗을 3개 정도 썼는데 지금은 줄뿌림이니까 그 줄에 맞춰가지고 씨앗을 뿌려주는 겁니다. 지금 점뿌림과 흙뿌림에서는 점뿌림을 하고 나서 물을 흠뻑 줘야 되고 줄뿌림을 하고 나서도 물을 흠뻑 줍니다. 근데 줄뿌림을 하고 나서는 중요한 것은 이제 솎아주는 것이 있는데요. 솎아주는 거는 상추의 경우는 처음에 떡잎이 나오고서 잎이 하나 두 개 나왔을 때 5cm 간격마다 솎아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잎이 3, 4장 나왔을 때는 10cm 간격으로 솎아주고 마지막으로 잎이 5, 6장 나왔을 때는 원래 모체 모종의 크기만큼 20cm 간격으로 솎아줘서 균형을 맞춰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흩어뿌림이 있습니다. 흩어뿌림은 종자가 아주 미세해서 모래랑 섞어가지고 손으로 넓게 흩어뿌리게 되는데 흩어뿌림을 하고 나서는 특별히 물을 주진 않고 흩어뿌림을 하기 전에 미리 토양에다가 밭에 물을 충분히 준 다음에 모래랑 섞은 씨앗을 흩어뿌리게 됩니다.